안녕하세요. 김장채소 비닐 멀칭 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초서가 지나고 그래서인지 그렇게 걱정을 부렸던 모기도 지금 좀 없어진 것 같고요.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이 돌아서 정말 농사일 하는데 좋은 그러한 기온이 된 것 같습니다. 기온 뒤에 비닐 멀칭을 해주면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로 태비와 석회와 또 붕사 이렇게 뿌려가지고 딱 이제 비도 한번 맞췄어요. 마치고 이제 경운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주일 후에 복합 비료와 살충제를 섞어서 이렇게 또 경운을 해놨습니다. 해놓은 뒤에 지금 이제 비닐 멀칭을 하기 직전에 두둑형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두둑형성을 높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때 이제 비가 온 뒤에 비닐 멀칭을 해놓게 되면은 수분 유지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닐 멀칭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김장 채소들을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 날씨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왔다도 갑자기 너무나 또 가뭄 날씨가 돼버리면은 여기에 수분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비닐 멀칭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비닐 멀칭 하기 전에 토양에다 해줄 일이 있습니다. 이렇게 두둑을 다 이렇게 형성을 한 다음에 토양 전면 처리 이 위에다가 해줄 것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벼룩벌레라든지 이러한 진딧물 그러한 살충제를 이 위에다 전면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2차로 할 때 복합비료와 살충제는 뿌리역병에 좋은 그러한 살충제이기 때문에 깊게 경운을 해서 토양 전체에 섞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두둑 형성 뒤에는 토양 전면 처리입니다. 그래서 이 위에다 바로 처리하는 것은 살충제, 벼룩벌레에 좋은 살충제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러한 벼룩벌레에 좋은 살충제를 위에다 싹 뿌렸습니다.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 여건이 돼서 저는 이렇게 점적 테이프를 한 가운데다 설치를 했습니다. 이렇게 점적 테이프를 한 줄로 이렇게 깔아주시되 점적 테이프 구멍이 바로 이 우쪽으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. 뒤집어서 하시면 안 되고 위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점적 테이프를 설치하고 바로 이런 클립 있죠. 이런 클립으로 딱 고정을 안해서 이렇게 시켜줬어요. 이제 이렇게 시켜준 다음에 비닐 멀칭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솎아먹기 위해서 콩 비닐 있죠. 두둑을 좀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30cm 이상 간격이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그 비닐 멀칭을 이용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지금 올해 저는 너무 풀매기가 힘들어서 고랑에다 전부 처음으로 이렇게 잡초 매트를 깔았습니다. 저 이렇게 비닐 멀칭 비닐을 딱 이렇게 잡아당기고요. 잡아당기고 이 잡초 매트를 같이 눌러가지고 이거를 이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참 편리하게 이제 이렇게 파종 후에도 완벽하게 잡초도 제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잡초 매트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비닐 멀칭 후에 이제 어느 때든지 시기에 맞게끔 김장 채소들을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